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28라운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강릉 시민 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3리그 이제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경주 한수원은 챔피언십에 도전하고 있고 강릉시민축구단은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또 김해시청이 이기게 되면서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도 오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해졌고요. 네. 지금 부산과의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평택이 또 승리를 하면서 좀 승점 차이를 좀 벌려놨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이렉트 강등보다도 이제 승강전을 좀 목표로 승점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홈팀 경주 한수원과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먼저 홈팀 경주 한수원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태훈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서명식, 손경환, 신영준, 남준재, 이재한, 김재민, 공다위, 서동현이 나오겠습니다. 최근에 손경환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경환 선수의 플레이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역시 전방에는 서동현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 강지용, 양기훈, 안세희, 박선주, 유청인, 박민수, 이재호, 조현진, 유호성, 심광호가 나오겠습니다. 네, 유청인 선수가 오늘도 미드필더에서 좀 확실히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태준 선수가 오늘 명단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릉이 어떻게 경주를 상대해서 좀 오늘 경기를 준비했을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호 주심, 김종희, 김정건 부심, 이태훈 대기심이 오늘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은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태준 선수가 명단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전성수 역시도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전반전에는 조금 수비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후반전에 이제 교체를 통해서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역습을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를 통해서 지난 13라운드에 경주를 홈에서 이긴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 경기에서도 강릉이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역습 과정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따냈었던 상황인데 그랬던 이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준비해 왔을 것으로 보이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게 패배했을 그 당시에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가 경기의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3라운드에서 강릉이 경주를 2대1로 잡을 당시에 강릉시민축구단 이 유호성과 심광호 선수의 네. 득점이 있었는데 오늘 두 선수 모두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역시나 전방에서 이제 역습 과정에서 좀 날카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이 좀 많이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네. 부분을 경주는 굉장히 또 경계해야겠죠. 자, 강릉시민축구단이 원정을 떠나왔는데 이번 시즌 0승 3무 10패, 원정에서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정 경기에서의 승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강릉인데,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온다라는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곧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주 한수원,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도 경주의 오른쪽 공격 라인이 매섭게 불을 뿜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강릉시민은 왼쪽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강릉시민의 왼쪽 수비를 좀 많이 공략을 하는 특히나 뭐 신영준 선수나 김재민 선수가 오른쪽 공간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주면서 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측면을 좀 많이 도와주면서 강릉의 이제 약한 부분들을 조금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경주가 확실하게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강릉시민 축구단 진영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고요.
자,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루인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강릉시민축구단 역시도 리그 현재 최하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1점이라도 또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현재 양주와 1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양주에 비해서 득실에서는 조금 나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은 승점을 최대한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터치 패스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시민축구단 수비가 많습니다. 역습 기회인데요.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바로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얼리 크로스. 하지만 김태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강릉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역습 과정에서도 한 번에 앞쪽으로 넘어가는 패스들이 많이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경주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오늘 경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뒷공간으로 넘어가는 패스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식들의 수비를 좀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제 기존의 강릉시민축구단 최전방에는 전성수와 이태준이 비겐스몰 라인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런 조합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완전 다른 공격 패턴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최근에 전성수와 이태준의 모습이 좋았다라면 이제는 오늘은 이제 유호성과 심광호 그리고 또 전방에 이제 배치되는 양규훈의 역할이 좀 중요해졌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속도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부분도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소련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손경환 뒷공간 패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손경환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네.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는 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로 정확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를 해봤지만 살짝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던 경주의 굉장히 날카로웠던 공격 패턴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동현 선수의 슈팅도 상당히 센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골키퍼의 위치를 파악하고 살짝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벗어나고 말았지만 그래도 경주 입장에서는 실수가 실수가 나왔죠. 나왔어요. 재쳐냈습니다. 뚫어냈어요. 자, 박민수 올라갑니다. 왼발 크로스 넘어졌는데요. 일단 일어나라는 주심의 판정.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크로스가 넘어오기도 전에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주심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에 좋아요. 집어넣고 박스 안쪽!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경주가 굉장히 또 좋은 공격 패턴을 한번 보여주니까 강릉도 굉장히 또 좋은 공격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오늘 뭐 최근에 평택이 김포를 잡고 뭐 그랬던 강등권 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강등 로이드라고 하죠. 네, 많은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 템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어요. 그렇죠. 라인을 낮춰놓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실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쪽으로 나가는 역습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경주 한수원의 뒷공간 패스. 지금은 패스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은 공격 패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박민수 선수의 손을 활용한 공격, 그렇죠. 굉장히 긴 스로인을 던질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방에서 스로인 찬스가 나게 된다라면은 손을 이용한 그 공격 패턴도 굉장히 날카롭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일단 공다희 선수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청일 선수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팔꿈치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유청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보였거든요. 확실히 이제 팔을 붙이고 점프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필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유청일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강릉시민축구단 이 유청인 선수가 팀의 핵심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미드필더 지역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패스들을 또 굉장히 질 높은 패스들을 책임지고 지금 좋은 패스죠.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반대편.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경주 입장에서도 라인을 낮춘 강릉을 상대로 계속해서 좀 뒷공간을 후벼파는 그런 패스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좀 날카로운 공격 장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두 팀 모두가 승점 3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오늘 운동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주와 수원이 전반 초반부터 강릉시민축구단의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프리킥 앞쪽으로 확실히 경주한 수원의 수비진은 신장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볼 싸움에서는 쉽사리 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또 가소련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심광호 선수가 이제 압박을 하면서 약간의 파울이 접촉이 있으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일단은 강릉이 무조건 라인을 낮추기보다는 압박이 필요할 때는 좀 압박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 이제 맞대결에서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이죠. 네. 자, 중앙에서 볼다툼 치열합니다. 한 명 제쳐내고 볼 소유합니다. 확실히 선수들 압박이 서로 치열해요. 그렇죠. 그 전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대로 슈팅을 그대로 때려봅니다. 네. 자, 지금은 이 프리킥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심 좀 다시 시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경주 입장에서는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어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주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을 하기 전에 이제 시그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위치를 조정한 상태에서 프리킥을 처리하게 될 강릉이죠. 유청인이 찍어줬습니다. 일단 수비가 앞쪽으로 걷어냈는데요. 자, 중앙에서 가스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조현진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경주한 손이 따냈습니다. 서동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강릉 시민이 먼저 따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유청인 선수가 중원에서 혼자 지금 저 넓은 중원 공간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들을 이제 시작점을 계속해서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탈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능력들의 능력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도 오늘 경기에서 넓은 공간을 좀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나오겠네요. 그렇죠. 투석기 나오죠. 예, 확실히 축구 선수에게 이 본인의 최고의 장점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요.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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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냈습니다. 이걸 막아내네요. 김태용 선방. 바로 앞쪽에서 방향이 바뀌는 슈팅이었는데 네.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서 막아내는 김태용 골키퍼의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역시 발보다는 손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완벽하게 놓쳤어요. 경주 선수들이 스로인이 이제 낙하 지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슈팅 공간을 내줬고 선수를 체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일단은 김태용 골키퍼가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팀이었다면 저 위치의 스로인이 배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루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박민수의 손은 확실히 강릉에게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어요. 네. 강릉시민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김태형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 연결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확실히 오늘 양팀 선수들 모두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한 수원은 챔피언십 진출을 위해서, 강릉시민축구단은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오늘 경기 승리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팀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약 10분이 조금 넘게 지난 시간인데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시점이 되면은 선수들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또 간절함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평택, 양주, 강릉 이 세 팀이 지지 않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절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라운드 강릉시민 역시도 FC 목포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평택은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좀 승점차가 벌어졌거든요. 어느새 22점이 네. 됐어요. 그렇죠. 강릉과 양주 입장에서도 승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셋이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네. 있었거든요. 승점 1점 차이씩 이렇게 나고 있었던 네.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강등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평택은 조금 빠르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평택이 갑자기 키가 크면서 이 어깨 동무를 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강릉이나 양주도 빨리 승점을 쌓아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역습 기회입니다. 공격 숫자 많은데요. 자, 유청인 볼 지켜줍니다. 확실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템포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볼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또 공격에 대한 부분들 작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뒷공간 찍어줬는데요. 수비가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그래도 오늘 강릉시민 선수단 이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승점 3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경기 운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경기 전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승점 1점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다시 박민수입니다. 뒤쪽 흘렀고 일단 수비가 높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헤더로 앞쪽 밀어주는데요. 자, 전진 패스 뒷공간. 하지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초반 이후에 강릉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라인을 좀 높이면서 좋은 전개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강릉인데 경주 입장에서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승점 3점 꼭 필요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좀 선제 득점이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장 큰 경기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방에서 한 번에 찍어줬습니다. 트래핑했어요. 그대로 돌아서면서 때려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심광호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뒤쪽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잘 잡아두고 터닝 슈팅을 빠른 타이밍에 좀 시도를 해봤는데 확실히 골문으로 향했다라면 김태용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타이밍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좀 시도해볼 만한 그런 좋은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려와서 볼을 전개해주고 있는 김재민. 자, 확실히 경주도 이렇게 상대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 뚫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중앙에서 오른쪽 패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송경환 선수가 좀 빠른 타이밍에 대시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공다희 선수의 패스였는데 일단 송경환 선수는 좀 그 자리에 좀 있으면서 이제 자리에서 받을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앙에서 공다위 전진 패스. 자,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살짝 빼줬고요. 좋아요. 공화 패스. 다시 받는 공다위 공 살려냈습니다. 김재민 밀어내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자, 여기서 패스 미스. 다시 김재민. 저 좁은 지역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좋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자, 이런 헤패스는 끊기면 위험한데요.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중앙에서
일단 템포를 조절합니다. 네, 일단은 역습의 속도를 살리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울 수 있지만 강릉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이런 에너지를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경주한 수원의 스루인 남준재가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남준재를 활용하고 있는 이 서보원 감독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베테랑 선수로서 이제 경기장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 시즌만 해도 이제 뭐 윙백이라든가 또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까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또 소화를 해주면서 조금 어려운 팀 사정을 확실하게 좀 잘 채워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에서도 이제 서보원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출전 시간을 지금 자 스피드 살립니다. 연결! 연결! 골! 선제골 기록하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스코어 1-0. 네, 순간적으로 라인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허물어졌던 강릉의 수비 라인이었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에서 이제 땅볼 크로스가 이제 공다희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공다희 선수의 슈팅은 수비에 좀 살짝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막기 어려운 그런 코스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준의 패스, 공다위의 마무리. 지금 굴절이 있으면서 김철호도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의 굴절이었기 때문에 뭐 김철호 골키퍼는 따라갈 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것이 이제 강릉이 실점하는 1차적인 좀 문제점이었다라고 본다라면은 강릉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좀 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나요? 자, 지금 일어나고는 있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또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경기를 계속해서 소화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이 경기 초반에는 계속해서 강릉 시민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주도권을 가져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경주한 수원이 강팀인 게 느껴지네요. 네. 한순간에 다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타이밍에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일단은 오늘 경기 선제 득점으로 이뤄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터치한 이후에 김태훈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좀 날카로운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강릉 입장에서는 좀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좀 무산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강릉 시민은 최근 공격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에는 득점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강릉이 뭐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니었는데 최근 5경기에서는 매경기 득점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제 득점력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점을 조금 덜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실점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 실점을 하면서 남은 시간 내에 조금 빠르게 좀 동점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공다위.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가 보는데요.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두 명 사이. 자,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은 볼을 다시 가져오는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잘 넘겨낸 것 같네요. 김철호 골키퍼가 킥을 준비합니다. 또 이번 시즌 필드골도 기록한 바 있는 김철호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네. 킥이 상당히 좋은 골키퍼입니다. 자, 잘 풀어 나왔습니다. 반대편 전환 패스 터치해냈고요. 남준재 다시 이어봤습니다. 경주원 선이 선제골 이후에 분위기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주도권을 좀 많이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 강릉 입장에서도 일단은 실점을 했지만 좀 빠르게 좀 팀을 좀 정비를 해내고 있으면서 날카로운 역습 과정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헤더 떨어뜨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스피드 살립니다. 왼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조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은 볼을 받고 난 이후에 안쪽으로 좀 치고 가면서 네,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패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신영준 선수에게 뺏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런 패스들이 또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박선주 선수의 좀 실수성,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패스가 저런 횡패스 상황에서 뺏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특히나 또 수비 라인에서 저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에 이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뚫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네. 살짝 크로스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머리에 걸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강릉이 가져가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또 다양하면서 날카롭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측면에 빠르게 허물어봤던 강릉 시민이었습니다. 김재민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고요. 손경환. 자 중앙에서 패스 연결되고 있는데요. 일단 볼을 지켜줍니다. 손경환 툭툭 치면서 올라갑니다. 서동현 측면에 빠져있습니다. 다시 이어받는 서동현. 자 먼 거리인데 신영준의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서동현 선수가 이제 패스의 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간을 좀 허물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고 신영준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앞쪽에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발을 워낙에 잘 쓰는 선수다 보니까 좀 과감한 슈팅을 한번 보여줬는데 일단 뭐 골문으로 완벽하게 향하진 못했지만 이런 경주의 공격 패턴은 굉장히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서동현 선수가 측면에 빠져 있으면서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 패스 무브를 이어갔고요.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최전방 공격수가 이 중앙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비 가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저런 이제 측면으로 빠졌을 때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또 중요시 되기 때문에 서동현 선수의 저런 움직임들이 확실히 이제 득점 랭킹에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겠죠. 신영준 올려줬습니다. 스텝 오버 이후에 올려줬는데 여기서 좋아요. 먼저 따냈습니다. 서동현의 적극성이 오늘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굉장히 또 전방에서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현 선수죠. 네. 손경환 뒷공간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컷백. 수비가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손경환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정확하게 이제 김재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김재민 선수도 침착하게 뒤쪽에 있는 동료에게 연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잘 막아낸 강릉인데 자 지금 네. 박선주 선수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선제골을 실점하는 장면에서 이 수비 동작에서 약간 무리하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좀 또 뛰다가 다시 한번 같은 부위에 대한 통증이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좀 가져가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킥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앞서 부상이 좀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발목 쪽에 무리가 갔나요? 일단은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계속해서 또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본 이후에 결정을 할 것 같은 강릉이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나온 공다위 선수의 선제골로 경주 한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산의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또 충분히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경기 수가 남은 상태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4위 자리로 갈 수 있는 경주인데 네. 사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기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강등권 팀들에게 패배를 좀 기록했던 그 상황들이 아직까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빠르게 김태웅이 나와서 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고요. 유청인 지금은 경주한수원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1위부터 3위까지는 좀 넘보기가 힘든 승점차가 됐고요. 그렇죠. 이제 아직 3라운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4위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부산교통공사, 김해시청 축구단, 경주한수원 거기다가 울산시민축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노릴 수가 있는 승점차거든요. 그렇죠. 지금 4위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기 위한 네 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죠. 부산과 김해, 경주 세 팀의 경쟁이거든요. 지금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주 이 세 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4위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 세 팀 모두 상당히 상위권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프리킥 유청인이 준비합니다. 오늘 유청인 선수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경기에 대해서 조금씩 좀 주심과의 대화, 어필을 좀 계속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경기력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살리느냐가 사실 이제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때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주한수원의 골킥. 실 어떻게 보면 이 축구라는 스포츠도 이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멘탈적인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선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백종화의 소위원은 멘탈이 좀 흔들릴 때 어떻게 좀 컨트롤하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 여기서 내가 멘탈이 더 흔들리면은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뭐 선수한테는 도움이 1도 안 되겠네요. 네, 선수들도 이제 탈모에 대한 걱정은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뭐 지금 뛰는 선수들 가운데는 다 굉장히 그런 걱정이 있어 보이는 선수는 없어 보이고 다 풍성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한 5년 지나면 걱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나 모든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 유청인 선수와 지금 또 유호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수비와 이제 골키퍼 사이로 떨어지는 패스, 로빙 패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주도. 네. 찍어줬습니다. 반대편 길게 떨어졌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일단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스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민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안세희 선수가 좀 볼을 커버해주면서 볼이 나가기를 좀 유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박민수 선수의 숫자가 손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혹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길게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자 유청인에게 공이 갔습니다. 반대편 찍어줬고 자 남준재와의 경합 아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안세희 선수와 남준재 선수의 경합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이제 볼에 대한 집념을 확실히 한번 보여줬던 그런 장면인데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뭐 강릉 입장에서도 역습을 맞지 않을 수 있게 조금 뭔가 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자 돌아섰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선수들끼리 저렇게 반칙 이후에 일으켜주는 장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그렇죠. 이 위치라면은 확실히 최근에 키 컨디션이 좋은 손경환 선수가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왼발이라면은 역시나 신영준 선수의 왼발도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영준과 손경환이 위치해 있고요. 자,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손경환 공간이 있습니다. 크로스 기회 올려줬고 터치 있습니다. 오호! 오호! 네. 문다위의 환상적인 기술. 이게 만약 들어갔더라면 이번 시즌 최고의 득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크로스 상황도 날카로웠는데 여기서 이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돌아서면서 집중력 유지하면서 파포스트를 노리는 슈팅까지 골문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공다희 선수죠. 자, 사실은 순식간에 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다희 선수의 본능이 또 저런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이겨냈고 일단 지금은 굉장히 또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공다희 선수인데 네. 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환상적인 슈팅을 기록했었던 공다희 선수인데 바로 의료진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정확한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여기서 지금 스터드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박선주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요. 그렇죠. 일단은 가소련 선수는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 아니었냐, 퇴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필을 조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카드 지금 색깔이 바뀔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고 지금 주심의 손에 네. 빨간색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 유니폼 색깔과 같은 카드가 박선주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발이 높게 들어갔고 공다희 선수의 무릎을 가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이 있었던 대기심과의 대화 이후에 경고에서 퇴장으로 카드의 색깔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장 박선주가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실점을 먼저 한 상황. 그렇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퇴장이 나왔기 때문에 강릉의 벤치에서는 어필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 제가 확인했던 부분으로는 충분히 이제 퇴장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강릉 벤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카드 색깔이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자, 느린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그대로 스터드가 무릎 쪽으로 공다희 선수 네. 무릎 쪽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플레이가 나오고 말았고 네, 뭐 일단 강릉 입장에서도 강릉의 벤치에서도 이제 사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다기보다는 이제 카드 색깔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처음에 박정호 주심이 꺼냈던 카드 색깔은 옐로우 카드였습니다. 네. 그런데 추후에 대기심과 얘기 이후에 이 카드 색깔이 레드 카드로 바뀌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강릉 시민의 벤치와 이 심판진이 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세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지역이 아니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이제 높은 위치에서의 가격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퇴장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심판진과 이 강릉 시민의 벤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근데 앞서 저희가 느린 장면을 기억해 봤을 때 아, 카메라 각도가 조금 이 선수들 등 쪽에 가리면서 네. 제대로 컨택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심이 먼저 일단 옐로 카드를 이 주장 박선주 선수에게 부여했고요. 그리고 더 가까이 있었던 대기심이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였고 네. 네, 일단은 이 장면인데 흉초 그림자가 대기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앞쪽에서 확인을 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주심도 이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던 거고요. 네, 박종호 주심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카드 색깔을 바꿨죠. 제 강릉 시민 축구단은 승점 하나하나 판정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최하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심판이 오세훈 감독에게도 레드 카드를 준 것 같은데요. 네, 어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벤치에도 퇴장을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는 오세훈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조금 재개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좀 경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을 조금 더 당황하게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이제 경기 운영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오세훈 감독은 네. 이 벤치 쪽에 있고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유청인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유청인 끌어냈습니다. 유청인 양발 드리블 유청인 하지만 세 명까지는 무리였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또 파울이 선언이 된 상황인데 승광호 선수도 조금 흥분하지 않고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 장면에서 파울을 당한 게 아니 자신이 파울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어필에 대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제 보복 행위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큰 이제 수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조금은 진정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굉장히 어수선한 경기장 내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됐나요? 네, 오세훈 감독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퇴장 명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가 재개되는 게 맞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호 주심도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더욱더 이 강릉 시민 벤치 쪽에서 계속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판정 이후에 이 판정이 번복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강릉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주어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꽤나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방해가 되는 부분은 없어야겠죠.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왼쪽에서 스루인. 일단은 그 박선주 선수가 퇴장당한 위치를 심광호 선수가 내려와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역습 과정에서의 숫자가 한 명이 줄어든 상황의 강릉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 속도를 살릴 수 있을지도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강릉 시민 축구단은 양기훈 선수와 심광호 선수를 오늘 투톱전으로 썼었는데, 네. 이러면 양기훈 선수 혼자 최전방에 남아지게 됩니다. 그 밑에 유청인 선수도 있고요. 일단은 확실히 이제 역습 과정에서 속도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강릉의 벤치에서는 이제 뭐 전반전이 지난 이후에 남은 시간, 후반전 남은 시간에서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을 해낼지도 오늘 경기에서의 이제 강릉 입장에서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 강릉의 벤치에는 전성수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아직 있기 때문에 뭐 한 명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남은 시간 집중력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프리킥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자, 수비 맞고 굴절이 있는데요.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뒷공간 패스. 하지만 이번에 강릉 시민이 끊어냈습니다. 중앙에서 박민수. 다시 이어받는 박민수. 왼쪽 전환 패스 길게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확실히 경주한 수원의 수비진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높이 싸움을 이제 제공권 싸움을 붙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강릉 시민축구단은 주장 박선주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10명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도 고민이 되겠지만 이제는 저 이제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또 주장이 퇴장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경기장 안에서 분위기로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바로 앞에 숙제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를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 진영에서 강릉 시민의 프리킥. 제 강릉 시민은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소중하게 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은 8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추가 시간 8분이에요. 일단은 퇴장당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어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던 상황들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렇다라면은 뭐 경주 입장에서는 한 골 정도 더 달아난 상태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또 좋은 상황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또 8분 굉장히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자, 최근에 또 해외 축구에서는 그 토트넘 경기에서 그 관중석에 있던
관중 한 명이 쓰러지면서 네. 경기가 중단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또 구호 조치를 잘 해내면서 이제 다행히 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었던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또 경기장 안에서의 또 스포츠맨십을 한번 발휘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측면을 보면 주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역할을 이제 주심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제 경기장 안에서의 빠른 판단력과 그리고 또 정확한 이제 잣대를 통해서 굉장히 또 경기를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뿐만 아니라 박정호 주심의 멘탈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판정을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어필을 통해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박정호 주심도 확실하게 좀 멘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송경환. 자, 이 패스 상당히 위협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길었습니다. 자, 여기서 뺏기면 위험해요. 압박 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압박 과정에서 이재호 선수가 볼을 좀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 저런 장면은 파울이 선언이 됐다고 해도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경주환 수원 맞고 나갔습니다. 드로인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던져줬습니다. 자, 이 패스 끊겼는데요. 손경환이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손경환 중앙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왼발 패스. 그 전에 반칙. 그렇죠. 일단 손경환 선수에게 좀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고 꽤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얻은 경주거든요. 네. 강릉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살짝 먼 거리인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프리킥을 처리할지. 앞서 오른쪽에서 얻었던 프리킥에서는 짧게 처리하고 손경환 선수가 올라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준비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던 경주였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각도상 슈팅으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흘려줬고요. 찍어줬습니다. 올려줬는데 오! 네. 김철호가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이제 손경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골키퍼와 수비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들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장면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위치로 볼을 보냈는데 그 위치에 동료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 8분 중에 4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절반밖에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 두 선수 엉켜 붙으면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네, 신영준 선수에게 경고가 나왔는데 신영준 선수는 정말 몰랐다. 이거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볼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재호 선수가 나왔던 걸 체크를 하지 못했다.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주심은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빠르게 경고를 꺼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강릉 시민의 프리킥. 유청인이 올려줬습니다. 길게 헤더! 떴습니다. 아, 이번엔 안세희 선수가 직접 슈팅을 좀 시도를 했는데 뒤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날아오는 볼을 골문으로 사실 슈팅을 정확하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반대편에 있는 동료에게 다시 한번 연결, 재차 연결을 해주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강릉 시민이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슈팅을 만드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찬스를 한번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사실 이제 한 명이 적은 강릉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전 남은 시간과 후반전의 가장 큰 그런 숙제가 되겠죠. 남준재 치고 올라갑니다. 남준재 접어놓고 올려줬습니다. 뒤쪽 자 수비 헤더 세컨볼 있습니다. 네. 다시 안쪽으로 붙여주는데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서 남준재의 날카로운 돌파가 있었고요. 자 이번엔 강릉시민의 역습 스피드 살려봅니다. 일단 접어놓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속 접으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후방 뒤쪽으로 김철호에게 김철호 선수는 저 롱킥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자 지금도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오른쪽 공간 패스 밀어줬습니다. 잭비 내줬고 박민수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이겨냈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유청인 헤더 손경환이 먼저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네 지금 한 명이 적은 강릉인데도 굉장히 좀 날카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뭐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도 좋은 경기력 집중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강릉입니다. 김철호 골키퍼가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헤더 떨어뜨려줬고요. 오른쪽 측면 자 강릉시민의 스루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박민수죠. 길게 헤더 떨어진 공 왼발 슈팅 빗 맞았습니다. 네, 저는 전반전 추가 시간이 남은 시간들을 경주가 좀 잘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강릉이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종료.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길었던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는 1-0 경주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공다희 선수, 신영준 선수의 패스를 받은 공다희 선수의 득점, 선제 득점이 나왔고 강릉 입장에서는 박선주 선수의 퇴장이 사실 이제 후반전 경기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일단 이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서 두 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앞서고 있고 상대가 한 명이 적다고 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주는 앞선 실책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직력을 가다듬고 경기를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김상재 골키퍼의 킥이 상당히 좋았고요. 가운데로 뿌려줍니다. 자 원터치 네. 문경민 이어서 왼쪽 전달이 좋아요. 됐습니다. 김정훈, 김정훈! 자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청주 홈게임에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김정훈 선수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골키퍼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그대로 얼어붙었거든요. 네. 워낙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 김정훈 선수가 최근에 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또 선제골 청주에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재 골키퍼부터 시작했던 이 공격 결국에는 김정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원터치로 모든 패스가 연결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한번 스텝오버 이후에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 슈팅. 아, 정말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청주FC 단 한 차례의 패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종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서정진 다시 한번 압박을 네. 가져가는데요. 풀어나오는 서정진입니다. 다시 한번 청주가 공을 따냈어요.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열렸어요. 또 한 번 득점이 나옵니다. 청주 게임에서 2대0 앞서나가는 청주 FC입니다. 야, 한승욱의 왼발이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와,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청주가 두 골차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발 득점이었는데요. 자, 전반전 마무리되기 직전에 점수를 벌리는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김해시청이 서정진의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또 역습에 나서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드리블이 조금 길다 보니까 청주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고, 미처 수비 라인이 재정비되기 전에 한승욱이 직접, 야, 여기서 이 타이밍의 슈팅, 정석과 정말 정석과 거다 같은 그런 네. 슈팅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뺏어내고 본인이 직접 해결했던 그렇죠. 자, 물론 선수 대 선수로 비교하는 게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폼을 놓고 봤을 때 루카스보다는 폼이 좋거든요.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0입니다! 와, 지금도 교체에 들어온 권승철 선수의 골인데요. 이 3대0이라는 점수차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75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권승철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뒷공간이에요. 네. 지금도 한 명이 부족한 이 김해시청의 수적 열세를 10분 활용했던 청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한 번에 이 루카스의 뒷공간 침투였 뒷공간 침투였거든요. 그리고 결 따라서 완벽하게 스텝 밟고 완벽하게 리어 포스트로 권승철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주 FC의 모든 슈팅이 정말 예리한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정말 모든 골들이 굉장히 깔끔했고요. 이네요. 제가 오늘따라 제가 이상한 건가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지금 서동현 골! 자, 서동현이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자, 후반전 힘차게 시작했고요. 공 따휘. 좋아요. 잘 빼줬어요. 컴백 샷! 골!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이 네. 결국은 골을 몸을 날리면서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다시 박스 투입. 좋아요. 잘 줬어요. 한상훈. 자, 지금은 자, 찍었어요. 지금은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 안에 부산이 기회를 잡습니다. 네. 결국은 측면에서 한상훈 선수에게 넘어오는 이 패스의 퀄리티와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네. 한상훈 선수를 잡아내는 동작에서 부산 선수 자,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이 태클하는 동작에서 자, 볼과 좀 상관없이 한상훈 선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송경원 선수의 동작이 자, 그리고 일단은 한상훈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를 하는 한상훈 그리고 김태홍의 대결 슈팅!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추격골을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고요. 한상훈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한상훈 선수가 잠발을 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네.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초에서 10초도 안기 파포스트도 가능하지만 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김민준과 송경환이 있습니다. 송경환! 우와! 자, 들어갑니다. 송경환. 자, 추가골 만들어냈습니다. 조진의 추가골. 스코어 3대1이 됩니다. 오늘 손경환 정말 잘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골대에 맞았어요. 손경환 선수가 오른발로 그대로 밀어 때렸는데 네. 그 세컨볼을 조진 야, 살려냈어요. 계속 갑니다. 이종민. 자, 이렇게 뒤쪽으로 빼줬고 자, 마지막 추가 시간 활용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네. 그대로 슈팅. 자, 세컨볼!
선제골은 평택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요. 네, 지금은 신창렬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 사실은 최민수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되지 않을 때일수록 세트 플레이가 변수가 될 때가 많은데. 자, 양주문 왼발을 떠났습니다. 아! 가져갑니다. 선제골 창원시청이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도 양준모와 신태한의 조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을 올려줍니다. 헤더! 이번에도 코너킥! 스코어 2대요. 자, 여기서 싸매면서 역습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러면 위험하죠. 자,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네. 김훈! 김훈! 자, 골! 선제골 기록하는 목표입니다. 자, 찾아온 한 번의 기회. 이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김훈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되는 팀은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던 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릉 시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 지금 치명적인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 네, 뒤에서 이 패스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안일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실수가 발생을 했고 그 틈 상당히 길게 갔습니다.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유청인의 득점. 자, 정말 이 팀의 에이스라면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딱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유청인 선수가 정말 지금 골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대에서 또 따라잡는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득점은 유청인 선수가 올려줬지만 오늘 박민수의 손 굉장히 네. 매섭네요. 사실 이 롱스로인 하는 위치가 측면보다는 조금 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다소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판단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네. 본인 진영에서 던져줬고 자, 지금 이태준의 네. 패스, 유청인의 마무리. 결국에는 박민수의 손. 점 이후에 바로 또 멘트가 안 나온 게 그 앞선에 있던 이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 벤치 그리고 이 주심과 대기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지금 골 선언을 하지 않고 지금 주심과 부심이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 김혜식 선수 쪽으로 패스가 연결되는 그 선수의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 슈팅 장면 이전, 그 김혜식 선수 슈팅 장면 이전에 그 공을 넘겨주는 과정, 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선수들의 위치를 지금 오프사이드라고 지금 주부심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패스가 잘 연결이 됐고 여기서 백힐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패스 연결 이후에 슈팅. 아, 네, 여기서 그 지금 슈팅을 시도했던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던 선수의 위치가 지금 수비 라인보다 조금 네. 네, 다소 앞섰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장면도 네. 있고요. 그 경우 하나와 그리고 마지막 김혜식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지훈 선수가 다이빙을 뛰었는데 지금 그 앞에 목포 선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지금 그 선수가 또 시야를 방해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두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또 주부심은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주심과 부심이 이 목포 벤치 쪽으로 가서 이 오프사이드라고 판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주부심이 확실하게 벤치 쪽에 확실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금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혼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벤치 입장에서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넓은 장면에서 보시죠. 네. 이 장면.
2021 K3리그 28라운드 경주한수원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0, 경주한수원이 앞선 채 종료가 됐고요. 공다위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다위 선수가 이제 굴절이 되면서 막을 수 없는 코스로 가는 이제 슈팅을 시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뭐 김철호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경주죠. 자, 강릉시민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주장 박선주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박선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는 한 명의 적은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 강릉 입장에서는 이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무래도 후반전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전반전 마지막 추가 시간 때 보여줬던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까지 공격을 매섭게 진행을 해봤던 강릉신민축구단이 되겠고, 지난 라운드 27라운드 경기에서도 목포를 상대로 1-0으로 뒤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동점으로 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박미수 선수의 스로인이 있었고 유창인 선수가 이제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었던 강릉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득점 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태준 선수의 공백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태준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벤치에도 없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강릉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교체카드 없이 후반전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했고요. 강릉 시민축구단 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김민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갔는지는 저희가 경기를 뛰면서 보면서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박선주 선수의 공백 쪽을 조금 메우기 위한 교체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앞쪽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남준재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경주한수원 입장에서도 1-0은 불안한 스코어거든요. 네, 일단은 뭐 경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 강릉은 교체카드 이제 후반전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심광호 선수를 위쪽으로 올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네. 네, 전방에서의 이제 심광호 선수의 속도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주한수원 확실히 템포를 조절하면서 본인들만의 경기 운영 가져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한 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전 경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을 경주고, 서범 감독 입장에서도 강릉이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좀 신경 써서 후반전에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청인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유청인 선수 또 끝까지 집중하면서 파울까지,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까지 좀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유청인 선수가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전진이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상대 수비수들 사이로 들어가서도 끝까지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프리킥 기회를 맞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유청인이 찍어줬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일단 먼저 볼을 따내고 있는 경주한수원입니다. 남준재가 전방으로 길게 떨어진 공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세트플레이 상황을 조금 날카롭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경주가 어느 정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된다라면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좀 그림이 경주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을 것 같고요.
저렇게 강릉 시민이 내려앉아서 이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경주 입장에서도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늘 백스리 라인에서 좀 볼 돌리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후반전이 될 것 같아요. 유청인의 뒷공간 패스.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이번에 패스는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김태훈 골키퍼가 쉽게 잡아낼 수 있었지만 일단은 강릉 입장에서는 심광호 선수의 속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런 패스들이 계속해서 시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강릉 시민축구단은 후반전에 김민혁 선수를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갔고요.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볼을 지켜주고 있는 심광호. 터치가 길었는데 어쨌든 볼을 소유합니다.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일단 네. 수비가 먼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의 패스였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조금만 더 강하게 이제 앞 전방에 있었던 심광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다라면은 강릉 입장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 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박민수 선수가 굉장히 여유롭게 스로인을 시도하기 위해 가고 있고요. 뭔가 장인의 포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강릉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살려야 되거든요. 네. 네, 박민수 선수의 손끝에 많은 것이 좀 달려 있습니다. 길게 던졌습니다. 수비 헤더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명 사이.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민혁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위쪽에서 일단은 공격 가담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영리하게 파울로 끊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볼을 운반하고 있는 경주 안수원. 앞서 27라운드에서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1대3 승리를 가져간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승리였어요. 그렇죠. 4위 싸움을 가장 가까이서 맞대결을 가져가고 있는 팀들과끼리의 경기에서 3대1 원정에서 그것도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던 경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승점 차이가 2점 차까지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 경기들에서는 26라운드 창원시청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그리고 그 이전 경기에서도 무승부. 그렇죠. 약간 경기력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주 안수원이었는데 어쨌든 지난 라운드에서 이걸 좀 깼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로 가져갔다라는 부분이. 자, 두공간 패스 들어갔는데요. 골키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은 강릉이 오히려 라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강릉이 일단 오늘 경기에 임하는 이 의지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으로 킥을 해줬습니다. 떨어진 공 유청인 툭 찍어 올려줬고 바로 압박을 붙어주고 있습니다. 경주 안수원. 강릉 시민 선수들이 볼을 편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 본인 골대 쪽을 보면서 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경주가 참 잘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릉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면은 앞쪽으로 나가는데 이제 득점을 노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안수원의 프리킥. 경주는 오늘 경기지만 결국에는 이 정규리그 30라운드 이후에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 경기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챔피언십을 진출을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고 그 이후에 챔피언십에서의 경기력까지도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부상 당하지 않고 많은 선수들의 이제 경기 감각을 활용을 하면서
카드를 많이 확보를 할수록 좋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오늘 만약에 1대0 승리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득점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올려줘야 되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상대가 숫자가 적은 상황 그렇다라면은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의 이제 경기에 있어서 사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경환이 천천히 치고 올라갑니다. 앞에는 박민수가 막아서고 있고요. 서동현이 확실히 많이 내려와서 볼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안지호가 왼쪽으로 남준재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호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죠. 네. 신영준 선수가 이제 공간으로 연결된 볼을 가져가기 위해서 뛰는 상황 뒤쪽에 있었 이재호 선수가 좀 뒤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손으로 좀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좀 선수들 몸싸움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좋아요. 남준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굴절됐고 떨어진 공 가스트래핑 이후에 돌아서면서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진행. 네, 서동현 선수가 상대 수비가 굉장히 많은 위치로 이제 볼을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좀 지켜내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강릉도 이제 좀 침착하게 수비를 잘 해내면서 일단 위험 상황을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날카로운 패스 들어갔는데요. 트래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남준재가 끊어냈고 신영준 네. 앞선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도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경주고 네. 이런 상황들에서 좀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욕심을 낼 것 같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도 이 남준재 선수의 이 바지는 상당히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네. 트레이드 마크죠. 네.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쌀쌀한데 또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체감상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지금 신영준 선수와 대비돼서 더욱더 짧아 보이네요. 네. 올려줬습니다. 펀칭 쳐냈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 뭐 김철호 골키퍼와 김민혁 선수가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왼발이 좋은 신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의 코너킥, 뭐 프리킥들을 좀 잘 활용을 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이번 신영준 선수의 오른쪽 팔을 든 킥은 어떨까요? 올려줬습니다. 떨어졌고 남준재 회심의 왼발 슈팅. 빗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남준재 선수가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었고 일단 한번 앞쪽에서 굴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처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네, 하지만 남준재 선수의 발에 정확하게 맞지 못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경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민수 등지고 있는데요. 유청이 한 번에 전방을 봤습니다. 좋은 패스. 자, 지금은 남준재의 등수비였어요. 그렇죠. 전방에 있는 이호성 선수에게 사실 이번 패스 유청이 선수의 패스 굉장히 정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남준재 선수가 이제 잘 따라가 주면서 뭐 의도된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등에 맞고 또 클리어가 되면서 경주 입장에서는 좋은 수비가 되고 말았네요. 중간 커팅해냈습니다. 서동현 돌아섰는데요. 반칙 아니라는 판정. 공격수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수비수 여러 명과 공격수는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잘 끊어냈어요. 압박 성공했어요. 박민수. 뒷공간 한 번에 바라봤는데요. 중간에서 이 패스 길목을 잘 막고 있었습니다. 네, 사이패스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을 잘 차단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강릉 입장에서도 지금 방금 유호성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는 그 속도들을 봤을 때 역습 과정에서의 득점을 노리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다 위에 패스, 중앙에서 툭 치고 가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유호성 선수가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판단을 할 뻔했거든요. 네. 네, 그 상황을 그래도 이제 파울을 얻어내면서 파울을 유도해내면서 일단은 볼이 끊기는 그런 상황만은 모면을 했습니다. 뒷공간 한 번에 보는 롱패스였습니다. 수비가 길게 걷어내고 있고요. 헤더 앞쪽으로 공다위 오늘 공다위 선수의 선제골로 경주환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길게 던졌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중간 커팅.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수는 빨리 내려와서 또 공을 잡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좀 유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조금 이제 후반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강릉 입장에서도 이제 먼저 앞쪽으로 올린다라기보다는 수비 이후에 역습을 가져가는 상황들을 좀 바라고 있고 경주 입장에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하지 않게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두 팀 모두가 지금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한 수원은 이미 1등으로 이기고 있고 강릉 시민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굳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시간대도 그렇고요. 아직은 시간이 뭐 약 30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도 강릉도 급하게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이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신영준을 빼주고요. 그리고 조우진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필더 지역 이제 이성 쪽에서의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보강을 해주는 그런 교체 카드라고 보이고 네. 득점에 대해서 뭐 신영준 선수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지만 조우진 선수도 분명히 이제 득점에 대해서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우진 선수의 투입은 조금 더 득점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에너지를 보강을 하는 차원의 교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수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볼 소유를 위해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적인 이제 어깨 싸움 과정이라고 판단을 했던 주심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주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필이 좀 시도가 됐었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강릉시민축구단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계속해서 길게 프리킥을 시도하고 있는 강릉시민인데요. 그렇죠. 앞쪽으로 붙여주고 2차적인 떨어뜨려준 볼을 2차적인 이제 세컨볼 회코를 통해서 이제 공격 전개하겠다라는 생각이 보이고요. 네. 자,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을 갖다 대면서 걷어내고 있고요. 유충인의 패스에 정면에서 밀어줬습니다. 아하. 빠르게 나와서 김태웅이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강릉 선수들이 전방에서 이제 박스 바로 와 바깥쪽 위치를 해주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왼쪽에서 스로인 길게 가겠죠. 길고 멀리 갑니다. 자, 어느새 박스 안까지 슈팅 빗맞았습니다. 자, 개인기 발휘해 봅니다. 아하, 오, 그대로 진행. 일단은 뭐 볼에 대한 도전이 없고 정확하게 볼만 건드렸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뒷발로 잘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동점을 기록하는 강릉 12축구단 스코어 1대1. 아, 확실히 강릉이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들에서 지금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왼쪽 측면에서의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여기서 헤더가 김태용 골키퍼가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릉입니다. 자, 지금 한 선수가 없는 상황. 10명이서도 이 경주의 수비진을 뚫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최근에 득점에 대한 부분은 기대값이 높았던 강릉이거든요. 이 그런 부분들을 오늘 경기에서도 일단은 득점을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도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남은 시간들 조금 더 부담 없이 경기 운영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지금 후반전에 보여줬던 이제 선수비 이후에 이렇게 세트플레이 상황이라던가 뭐 스로인 상황에서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 역전승 그렇게까지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자, 지금 서동현 선수의 제스처에서 오늘 경기 쉽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광호 선수는 이번 시즌 두 경기 연속 득점이에요. 네. 경주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마저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주 상대로 계속 득점을 만들어주는 지금 심광호 선수고 이번 득점 장면도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서 번쩍 뛰어오르면서 정확한 헤더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또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팀 모두 할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경주 한 선이 더 급해집니다. 자, 볼 지켜줍니다. 빙글 돌면서 볼을 먼저 따냈습니다. 경주 한 수원. 지고 달리는데요. 남준재 두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툭 치고 달리는데요. 계속 달립니다. 좋아요. 계속 달려요. 손경환 크로스 올려줬고 수비에 헤더가 빨랐습니다. 일단 자, 공격 이어집니다. 네. 빨리 크로스. 네. 헤더가 뒤쪽으로 흘렀고 남준재 1대1 가능합니다. 남준재 왼쪽으로 칩니다. 올려줬고 하지만 수비가 먼저 밀어냅니다. 어느새 남준재 일어섰습니다. 네, 확실히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이 좋은 강릉의 수비 라인이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급해진 모습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앞쪽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주 입장에서는 뭐 김성웅 선수나 정태쿤 선수의 투입마저 투입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서동현과 함께 트윈타워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쪽에서 이제 높이를 보강을 하게 되면은 좀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라던가 혹은 크로스 상황에서 이제 한 번에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태쿤 선수와 김동률 선수가 나란히 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공격에 대한 교체 카드죠. 두 카드 모두. 남준재 크로스 길게 올려줬습니다. 자, 조우진 뒤쪽으로 흘렀고 손경원에게 흘렀습니다. 손경원의 크로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손경환 선수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헤더가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또 날카로운 공격 작업을 만들어 줬던 경주였습니다. 자, 양 팀의 19번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경주 한수원의 19번 정태쿤,
강릉시민축구단의 19번 김동률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경련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네. 한 명이 없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경련이 좀 빠른 시간에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 시민은 그만큼 경주한 손에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공다위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주의 찬스였고 강릉 입장에서는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을 잘 유지하던 상황이었는데 한 번 공다위 선수에게 위험한 상황이 내줬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지금 심광호 선수가 교체 아웃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동률 선수로 교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김동률 선수의 그 역습 과정에서의 속도를 살리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보강해주는 그런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빠르게 파고듭니다. 수비 막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경주도 조우진 카드를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측면에서 활발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경주 한수원 손경원이 준비합니다. 네. 오늘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신영준 선수가 이제 교체 아웃되면서 오른쪽에서의 코너킥도 손경원 선수가 처리하게 되겠네요. 올려줬습니다. 짧게 수비가 머리로 걷어냅니다. 자,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터치했는데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슈팅! 어허. 오! 자, 이걸 잘 잡아냈었던 김철호였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죠. 쳐냈더라면 뒤쪽에 조우진이 있었거든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일단 뭐 이 장면에서도 이제 서동현 선수가 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슈팅까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뭐 정확하게 맞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전방에서 이제 서동현 선수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이제 양 팀 모두 공격 지역에서 변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공격 장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압박 성공했어요. 중앙에서 원거리 슈팅. 자, 저희 중계 카메라 앵글을 벗어났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좋은 또 경합 상황을 통해서 볼을 빼내왔고 그 이후에 전방에 공간이 보이자마자 슈팅까지 가져간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슈팅은 이제 골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힘이 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조금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저런 상황이 오면은 좀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슈팅을 강한 슈팅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 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런 때일수록 몸에 힘이 조금 더 빼면은 훨씬 더 좋은 임팩트로 가져갈 수 있죠. 네.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네.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죠. 심리상 사람의 심리상 저 장면이 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헤더 높게 뜬 공. 자, 가스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 자, 지금은 이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강릉시민 선수들이 슈팅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강릉이고 경기에서 이제 일단은 동점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역전골까지 넣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남준재. 자,
뒷공간 패스 시도해봤는데요. 이 패스가 길었습니다. 아, 잘 빠져나왔네요. 풀어나왔습니다. 한 번에 전방에 있는 김동률을 봤습니다. 지금 두 명의 수비가 마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겨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김동률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송경환 크로스 올려줬고 수비의 클리어링이 빨랐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붙여주는데요.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자 넘어졌는데 여기서 반칙. 좋은 위치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의 파울을 범하고만 강릉인데 루즈볼 상황에서 이제 머리로 먼저 클리어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강릉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았고 서동현 선수를 방해하는 동작이 되면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이 프리킥 찬스를 얻게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다행히 앉아 있고요. 지금 이 장면. 네. 약간 머리를 들이미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재용 선수 입장에서는 머리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이제 서동현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일단 거의 페널티킥보다 살짝 뒤쪽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손경환, 가소련, 서동현 이 세 명의 선수가 볼 앞에 있는데 지금 다 욕심을 낼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박스 바로 바깥쪽. 확실히 킥 컨디션이 손경환 선수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직접 슈팅 상황에서는 서동현 선수라던가 가소련 선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김철호 골키퍼 입장에서도 어떤 선수가 찰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른발 왼발 키커가 다 있거든요. 서동현도 준비하고 손경환. 그렇죠. 뒤쪽에는 이제 김재민 선수도 있고요. 손경환 선수가 처리하기 조금 더 좋은 각도로 보이는데 흘려줬고 네, 그대로 손경환 선수죠. 손경환 슛! 굴절 됐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머리를 통해서 좀 클리어를 해내는 데 성공을 했던 강릉입니다. 이 프리킥 수비 벽을 넘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고 말았어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손경환 올려줬습니다. 날카롭게 높게 뜬 공 슈팅. 수비 맞고 글자 빼줬고 슈팅 마무리. 네. 하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슈팅 장면은 뭐 경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팀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은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나게 될지 굉장히 또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주한 수원도 마냥 후방 지역에서 볼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집중력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뒷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순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도 좀 집중력을 발휘를 했던 안세희 선수고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또 날카롭게 연결이 됐는데 일단은 박스 안쪽에서의 강릉시민축구단의 집중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송경환의 코너킥. 올려줬고 떨어진 공 남준재. 왼쪽으로 돌파 시도합니다. 남준재 크로스 길게 날아가는데요. 헤더 떨어뜨려줬고 수비의 클리어링. 길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이 흐르면 네. 일단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고요. 연결됐죠. 조우진 안쪽으로 칩니다. 왼쪽이 남준재에게. 남준재
자, 왼쪽 패턴은 읽히고 말았어요. 그렇죠. 남준재 선수가 왼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오른발을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인을 해내고 난 이후에 수비까지 성공을 하고 있는 강릉이고요. 네. 자, 천천히 다시 공격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 길게 반대편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도 공 살려냈습니다. 남준재 다시 가야죠. 오른발 붙여줬습니다. 날카롭게 휘어가는데 네. 수비가 머리에 맞추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은 시간은 경주가 계속해서 좀 몰아붙이면서 강릉이 수비를 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강릉이 앞쪽에 있는 김동률 선수에게 역습 과정을 어떻게 날카롭게 연결시키느냐가 남은 시간에 아무래도 좀 계속되는 패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뒤쪽 세컨드 슛! 골! 골! 다시 앞서가는 득점! 스코어 2대1입니다. 네, 가소련 선수가 혼잡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서 경합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슈팅을 했고 김철호 골키퍼가 바로 앞쪽에서 날아온 슈팅이었기 때문에 시야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따라가는데 반응을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강릉 선수는 그 과정에서 가소련 선수가 흘러갔지 않았느냐. 그렇죠.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에서 가소련 선수의 1차적인 이 동작에서 손에 맞지 않았냐는 그런 강릉 시민 선수들의 그런 어필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쨌든 가소련 선수가 본능적으로 발을 갖다 댔습니다. 네,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유지를 잘했던 가소련 선수의 슈팅이었고. 네. 일단은 뭐 강릉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핸드볼 파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릉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손에 맞았다라고 하면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되는 게 조금 더 옳은 판정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이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득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주심과 부심이 사이드라인 쪽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볼 파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네, 이 코너킥 상황이었고요. 네, 일단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 네, 지금은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네, 골이 취소가 되면서 네, 오늘 판정에 대한 부분이 번복이 두 번째로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강릉에 한 번, 경주에 한 번 안 좋게 이제 번복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양팀 스코어 1대1입니다. 이 경기 모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골 취소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또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경주 입장에서도 크게 어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팔에 좀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빠르게 연결해 줬어요. 또 어쨌든 이 어필하는 시간 동안 또 경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별다른 어필 없이 경기를 다시 진행시켰습니다. 네, 빠르게 좀 득점이 필요한 두 팀이고 특히나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이라도 현재 이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었고 한 명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면은 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경주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뒷공간 패스 넣어줬는데 지금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다시 시도하라는. 그렇죠. 주심의 판정. 천천히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다위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이제 정태쿤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붙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는 전방으로 볼을 보내면서 좀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제공권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더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은 경주예요. 네. 자, 남준재 화려합니다. 왼발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깊은 코스에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일단은 뭐 88분의 득점을 만들어냈던 24라운드 울산과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정태쿤 선수가 이제 88분의 동점골을 넣으면서 좋은 그런 경기를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후반 마지막까지 뭐 두 팀 모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중앙에서 헤딩 높게 뛰었습니다.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충분한 시간은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어느 팀이건 간에 한 골을 만들어낸다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한 골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소련의 전진 패스 백클로 빼줬는데요. 끊겼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강릉이기 때문에 역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숫자 싸움에는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김동률 선수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일단은 위치를 조금 더 고수하는 상황에서 경주는 이 밀집 수비를 이제 뚫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겼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툭 찍어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자,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볼에 대한 이슈였나요? 드롭볼로 경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드롭볼로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패스 밀어줬고요. 살짝 빼줬습니다. 반대편 열어주는데요. 크로스 기회. 뒷공간 패스 한 번에. 아하, 네.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양팀 모두 승점 1점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승점 1점 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승점 1점으로 만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주는 무조건 3점이고요. 일단은 한 명 퇴장당한 상태에서의 강릉의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강릉은 승점을 어쨌든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황지웅 선수가 교체 투입된 경주인데 굉장히 또 공격적인 모습으로의 변모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스로인 위치를 조정해 줬고요. 좋은 공간이에요. 자, 한 번에 전방으로 1대1인데요. 네. 자, 거치게 잡아 끄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김동률. 그렇죠. 이번에는 김동률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조금은 좋지 않게 형성이 되면서
볼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을 가지고 오려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되는 모습. 사실 강릉 입장에서는 이런 찬스 남은 시간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은 강릉 입장에서는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유효한 공격 장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과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결과를 양 팀이 맞이하게 될지요? 김철우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높이 뜬 공. 자, 볼 경합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싸워주는데요. 김철호가 빠르게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네, 일단은 강릉은 조금은 시간을 보내는데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경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무 급해졌거든요.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좀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이 조금 더 많이 시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손경환이 높게 올려줬습니다. 자, 떨어진 공. 수비 클리어링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경주가 무리해서 또 공격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동률 선수가 계속해서 뒷공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견제가 필요하겠죠. 뒤에서 압박 잘했어요. 자, 왼쪽 측면 바로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반대편 전환. 떨어진 공을 또 강릉 시민이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 파고듭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스로인 선언됐고 빠르게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플레이도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위치를 형성을 하고 있는 지금 가소련 선수였고 예. 네, 그만큼 이제 위쪽에서의 숫자 싸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리 크로스는 막혔습니다. 자, 실수가 나왔어요.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서동현. 서동현 중앙으로. 자, 높게 떠는데 슛. 자, 황지웅의 슈팅. 네, 슈팅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볼이긴 했거든요. 아, 하지만 이 장면 박스 안쪽에서의 이런 슈팅 장면 조금 더 이제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결이 됐다라면은 아, 경주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남은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네. 일단은 황지웅 선수의 슈팅은 골문 바깥으로 향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전반전에는 8분이 주어졌었는데 오늘 네. 전체적으로 경기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전후반 합치면 지금 추가 시간이 13분이 주어졌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또 주어지면서 경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강릉 시민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강릉은 역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주는 계속해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남은 시간 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 이런 장면 지금 강릉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또 협력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전방에서 볼을 받은 동료에게 조금 좀 도와주는 플레이가 스페이스에서의 숫자 싸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료들의 서포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송경환의 크로스 백킬로 빼줬는데요. 황지웅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바로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김재민 올라가는데요. 자, 공다위 공다위 아하. 정면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다위 선수는 좀 파포스트를 노리는 감아차는 슈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 코스가 골키퍼 정면으로 가게 되면서 아, 경주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무산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소련의 헤더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강릉 지금 또 박민수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마지막 카드 황재정 선수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유호성을 빼주네요. 네. 실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교체 카드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왼쪽에 붕대를 감고 들어가고 있는 강릉 시민의 황재정. 짧게 올라갑니다.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네. 유청인. 강릉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공격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유청인 선수는 대단히 아쉽게 아쉬움을 표현해봤어요. 그렇죠. 일단은 다시 조금은 웃음을 띠고 있는데 상황이 나왔던 직후에는 조금 좀 포효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거든요. 유청인은 옐로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경기장 내에서 주심의 권한은 또 절대적입니다. 이 주심에게 과도한 어필은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은 경고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제 남은 두 경기에서도 경고 누적으로 또 못 뛰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유청인 선수 지금 강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네. 떨어진 공을 김철호가 잡아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이 사실은 경주가 좀 가져가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를 헤더를 통해서 좀 떨어뜨려 주고 세컨볼을 노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했는데 일단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장면들이 붙여줘야죠.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가스 트래핑 이후에 넘어졌습니다. 자,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연결해줬고 손경환 올려줬는데 수비에 막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경주죠. 자, 길게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끌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강릉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네, 역습 과정에서도 이제 공격 숫자를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높이 뜬 공 뒤쪽 흘렀는데요. 자, 공 소유합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습니다. 올라가야죠. 황지웅 안쪽으로 칩니다. 황지웅 크로스 막혔고 다시 헤더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대일 것 같거든요. 네. 공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28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강릉 시민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1-1. 양 팀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다희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박선주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경주가 조금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네. 후반전에 이제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강릉이 동점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심광호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경주가 계속해서 급해지는 상황. 가소련 선수의 골까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1-1 무승부. 갈 길 바쁜 경주가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주와 강릉의 경기 양팀 승점 1점씩 나눠가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직후에 레드카드를 봤습니다. 자, 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화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